평화는 서로 다름을 아는 거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야. 내 덕분에 세계는 더 좋은 곳이 되는 거란다. 문화예술 기획하는 함께 크는 나무 협동조합의 추현경입니다. 제가 소개할 책은 토두파 지음의 평화책입니다. 몇 년 전에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하는데 이 책을 만났어요.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이 책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단순하고 심플했고 좀 더 쉬웠다는 느낌이 첫 인상이 들었고요. 근데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문장에서 주는 느낌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를 두근거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과 그림책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차별,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이 책을 만났고요.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걸 매개체로 청소년들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 간에 서로가 있는 갈등이라든지 다름에 대한 서로가 존재 자체로서 환대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, 이 책이 좋은 매개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 평화책 다름에 대한 거, 차이인가 차별에 대한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신에게도 오랜 시간 습관에 대해서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이든 사회에 길들여져서 익숙해져서 남자는 이래야 돼, 여자는 이래야 돼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차이,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, 이 책을 통해서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환기가 되는 지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평화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. 수평적 관계여야만이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고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다음 주자는 이민자 선생님을 추천합니다. SNS 친구인데요.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거를 봤어요. 근데 생각이나 활동의 내용들이 너무 궁금했고요.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해 줄지 매우 기대되고 궁금합니다.